비전문 다큐멘터리 채널 꿈꾸는 레이먼 TV의 레이먼입니다. 오늘은 그 녀석들의 먹이 먹는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딱지는 오늘도 저를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딱지의 먹성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와 사는 녀석들은 먹성이 다 좋은 편이지만 딱지는 먹성이 좋은 걸 넘어 식탐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잘 먹어줘서 너무 예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왕 레아입니다. 어두울 땐 유목도 타고 놀고 산책도 다니는데 불을 켜면 은신처로 황급히 들어갑니다. 레아는 딱지에 비해 식사 예절도 훌륭합니다. 딱지는 먹이를 뺏는 느낌이라면 레아는 받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아리도 한먹성하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도 먹이를 뺏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가끔 핀셋까지 먹으려고 하는 통에 저와 종종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뽈뽀리 철야입니다. 이 녀석은 성격이 엄청 급한 녀석입니다. 처음에는 먹이를 얼른 먹고 싶어서 무작정 덤벼드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제법 사냥 실력이 늘어서 먹이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불만 가득한 저 표정이 너무 귀엽습니다. 이곳에는 무시무시한 사냥꾼 똘망이가 살고 있습니다. 먹이를 봤다 하면 놓치는 법이 없고 깔끔하게 단 한 방으로 끝냅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뭔가 소심해진 느낌이라 조만간 집을 다시 꾸며줄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던 나무와 열매는 집 구조를 바꾼 뒤 얼굴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무가 인사를 해줍니다. 이 녀석들은 다른 녀석들과 다르게 제가 키우는 느낌이 아니라 같은 공간을 나눠 쓰는 느낌이 듭니다. 심바와 꼬물이도 벌써 적응을 다해서 엄청난 활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사냥도 제법 잘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서 요즘 이 녀석들 사진 찍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아직은 조금 마른 느낌인데 얼른 살이 찌면 좋겠습니다. 천둥이는 아직 어려서 먹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보이는 것 같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녀석들도 어서 부화해서 천둥이가 더 크기 전에 합사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기세가 상당히 오른 천명이입니다. 천명이는 덕만이와 합사를 하는 중인데 요즘 전세가 역전되면서 덕만이는 이곳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서열이 빨리 정해져야 할 텐데 보고 있으면 걱정이 됩니다. 미시리는 천명이를 하도 괴롭혔던 과거가 있어서 혼자 분리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도 제일 빠르고 크기도 커서 모어닝 기코 중 서열 1위입니다. 다음은 깨비입니다. 이 녀석은 생긴 것과 다르게 사냥은 잘 못하는 편입니다. 먹성은 좋은데 겁이 많은 편이라 사냥도 소심하게 합니다. 그래도 이 녀석 먹여줄 때가 제일 재미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비와 알투입니다. 알투는 처음에 비해 사냥 실력이 제일 발전한 녀석입니다. 핀셋 피딩 뿐만 아니라 필드 사냥도 잘하고 있습니다.
비비는 저희 집에서 제일 먹이를 안 먹는 녀석입니다. 다른 녀석들은 먹이 먹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만 비비는 불을 닦고 인기척이 없어지면 먹이를 먹기 때문에 요즘에는 알투를 배불리 먹인 다음 귀뚜라미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먹이를 다 먹고 나면 이제 저도 쉴 수 있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영상을 만들거나 다음 영상을 구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녀석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꽤 즐겁습니다. 말씀드리기 조금 쑥스럽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드디어 구독자 수가 100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흡하고 제가 봐도 부족함 투성이라 스스로도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되지만 구독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더 재미있고 마음 편해지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